대놓고 울지도 못하면서 눈으로 울면서 계속 연기를 하셨는데 하채윤 캐릭터의 감정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. 네. 네. 전문가 하채윤이라는 인물은 경찰관이면서 그 협상가이잖아요. 그러니까 사명감과 책임감은 그 인질범으로부터 인질범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모두 다 생존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하채윤의 그 동료 얘기하면 안 되나요? 그 안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아이도 있고, 그래서 어느 순간 그 하지만 또 모니터 앞에서 민태구와 눈을 마주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야 하니까 그 미묘한 그 표현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겠다라는 어떤 계산된 연기보다는 최대한 제 감정을 좀 억누르되 그 억누르는 것도 어쨌든 관객분들이 너무 하채윤이 처음부터 끝까지 냉정했다면 결코 인간적인 캐릭터로 느끼시지 못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균형을 잡으면서 하채윤이란 인간은 어쩌면 훨씬 더 나약하고 인간적인 사람이었을 텐데 경찰로서의 협상가로서의 인질을 무사히 구출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그 간극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답답한 순간이 너무 많았던 것 같고 표현하지도 못하고 억누르고 또 계속 그런 촬영이 반복이어서 쉽지 않은 촬영이었어요. 네.